그러면은 우리가 뒷판과 앞판을 똑같이 만들었는데 처음으로 틀린 게 여기 목선이에요. 첫 번째 뒷판과 틀린 점, 목선을 좀더 앞판이니까 좀더 많이 파주었다. 이 점. 그리고 또 앞쪽으로 단추가 있어요. 그래서 단추 사인본을 낸단 부분을 1.5cm를 더 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단추가 겹쳐지죠, 그죠? 단추를 달게 되면. 그래서 단추 쌓이는 부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. 단추가 여기에서부터 한 9cm? 9.5cm. 자, 위치 잡아주겠습니다. 이 단추의 간격은 옷 전체 길이와 상관이 있으니까 길이에 맞추시고 또 단추의 그 사이즈에 따라서 단추의 간격은 달라집니다.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단추를 정하시고 단추의 간격도 좀더 좁게 할 수도 있고 뭐 그죠? 이렇게 해서 단추를 달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는 자, 마지막은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목선, 두 번째는 앞 단추단 부분, 그리고 아래쪽에는 우리 가슴이 있어요. 우리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과 배가 있기 때문에 앞 처진 부분을 좀 내주어야 합니다. 앞 처진 부분 일반적으로 3cm죠, 그죠? 3cm 내주시고요. 요거는 한 11cm 정도 이렇게 수평으로 그었다가 곡자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이 라인을 그려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보시고 옆선 여기 올라간 선 똑같다. 옆선도 똑같아야 되겠죠, 그죠? 그래서 이렇게 옆선이 같아지도록 라인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서로 옆선, 뒷판과 앞판 똑같이 확인하시고요. 이렇게 앞 뒷판과 앞판을 제작을 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소매를 떠줘야 되는데 소매 부분은 여기 아몰 부분의 길이를 재주어야 합니다. 이 길이는 뭐 지금 현재로 앞판과 뒷판이 똑같기 때문에 한쪽만 재주시면 되고요. 이 길이를 잰 다음에 소매 패턴을 이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소매 패턴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. 소매 패턴은 소매의 진동 둘레를 재주시고요. 양쪽 다 앞뒤판에 진동을 잰 다음에 소매 패턴을 진행을 합니다. 자, 치수를 재주었고요. 자, 잰 치수가 제가 임의로 뜬 패턴의 소매 진동이 19.5였어요.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진동 둘레를 재주시면 되고요. 자, 이렇게 소매 진동을 잰 다음에 소매 패턴을 그릴 때는 자, 임의로 이렇게 십자 모양을 좀 그려주세요. 자, 이렇게 임의로 선을 십자 모양을 그려서 우리가 집 모양을 만들어 줄 겁니다. 그러면 이 위쪽은 소매 산이 되고요. 이 지붕 모양, 이 지붕 모양의 이 소매 산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전에 쓴 패턴이 이제 소매가 이제 처지는 소매죠,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소매 산이 낮아야 됩니다. 그러면 얼만큼 낮을 것인지, 뭐 여기에서는 제가 8분의 암홀이라고 8분의 암홀을 정하겠습니다. 소매 산을 낮게 해야 되기 때문에 8분의 암홀로 정했고요. 또 소매산을 높게 할 경우에는 나누는 숫자가 작아야 되겠죠. 그러니까 이 소매 암홀을 큰 숫자로 나눴다는 말은 소매산이 낮다는 말이 되겠죠. 그죠? 대신에 또 반대로 소매산을
높일 경우에는 숫자가 작게 나누면 소매산이 높아질 것이고, 숫자를 크게 나누게 되면 소매산이 낮아져요. 그래서 오늘 할 블라우스는 8분의 암호를 정해서 소매 패턴을 뜰 건데요. 그러면 8분의 암호를 나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, 좀 전에 제뒀던 앞뒤판 진동둘레를 합칩니다. 그러면 39가 나오죠. 그 39를 8로 나눈다는 말이에요. 그러면 약 5cm 정도가 되겠죠. 그러면 이 부분을 소매산으로 쓰겠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패턴을 뜰때뭐 서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뒤판이 뭐 거의 똑같다 보니까 이쪽 편으로 앞판을 할 거고요. 이쪽 편은 뒷판으로 일단은 정해서 패턴을 뜨겠습니다. 그러면 19.5를 이 소매산에서 이 십자 모양 그린 선을 자를 보시면 사선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19.5가 되도록 그려줍니다. 이쪽도 마찬가지겠죠, 그죠? 이쪽도 19.5가 되도록 자, 이 선입니다. 이 선이 19.5가 되도록 체크하시고요.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소매통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소매통 나아졌죠. 그죠? 그리다 보면 조금씩 오차가 있다 보니까 자, 이렇게 소매통이 나아졌어요. 이 부분을 소매통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소매산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재었던 이 부분이 암홀 부분. 그죠? 암홀 부분, 우리 19.5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집 모양을 만들어 주는데, 그러면 아직까지 집 모양이 다 완성된 건 아니죠. 그죠? 그래서 소매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하는 소매 길이를 체크합니다. 여기서 토탈 22cm가 되도록 그리겠습니다. 샘플 소매가 22인데 하고 나니 뭐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.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길이는 더 길게 그리셔도 되고 뭐 짧게 그리셔도 되고요. 우리 소매가 12cm 쳐졌었죠, 그죠? 그러면 12cm에서 여기 22cm이기 때문에 토탈 소매 길이가 한 34cm로 한 5부 정도 소매가 될 거예요. 완성하고 나면 이렇게 집 모양을 다 그려주셨으면 이제 위쪽으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쪽은 일반적으로 이쪽이 앞판이고 이쪽이 뒷판이죠, 그죠? 자, 그러면 여기서 암홀 라인을 어떻게 그려주시느냐 하면은 일단은 이 둘레를 이 진동둘레죠, 그죠? 이 진동둘레를 이등분을 해주세요. 꼭 정확하게 하지 않더라도 적당하게 이등분 해주시고, 마찬가지로 이쪽도 마찬가지겠죠? 이등분 해주시고, 다시 이 사이를 다시 반을 또 나눠주세요. 뭐, 4등분을 처음부터 해주셔도 되는데, 여기 이 선이죠, 그죠? 이쪽도. 이등분. 이렇게 해준 다음에, 위로 0.5cm, 아래로 0.5cm 올리고 내리고 해줄 겁니다. 이게 암홀자죠, 그죠? 암홀자를 이용을 해서 올리고 내리고. 보통 이제 앞판은 좀더 파지고 뒷판은 덜 파지는데, 이 소매 같은 경우에는 뭐 편안한 느낌으로 입는 그런 소매이기 때문에 똑같이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 똑같이 만들어 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. 됐죠? 이제 소매 패턴은 거의 다 떴어요. 암홀도 그려 주었고요. 그리고
우리 소매가 중심 쪽에 하나 주름이 있어요. 그러면 그 주름을 3cm 주름이 되도록 표시만 해주시고요. 이렇게 해서 한 3cm 정도 이렇게 주름 부분을 맞주름이죠, 그죠? 맞주름 부분으로 이렇게 표시만 해주시고 여기를 박아주는 거예요. 박아서 이 부분에 소매 이 중심선에 하나의 모양으로 맞주름을 만들어 주었고요. 아래쪽은 바이어스 처리를 해주었어요. 그리고 옆쪽으로 살짝 1cm 정도 처지는 부분을 안쪽으로 들여보내줍니다. 자, 그러면 소매 완성선은 자, 이 선과 여기 올라간 선, 내려간 선, 올라간 선, 내려간 선 이렇게 소매가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둥근 체크한 부분 이렇게 자, 이 부분이 소매가 됩니다. 자, 소매 부분까지 해서 레이스가 달린 블라우스 패턴을 모두 완성했습니다. 간단한 패턴이 좀 쉬운 편이에요. 사실은 뭐 아주 어려운 디자인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초보자 분들도 좀 영상을 보시면은 패턴이 좀 쉬울 거라고 생각되는데요. 예쁘게 만들어 입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